사실 이 선수가 경기 뛰는 거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기록 찾아봤을 때 공소유가 많은 선수 아니었거든요. 공까지 놨어요. 바로 차기 성공. 바운드 패스로 쉬운 득점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또다시 이번이 블랭코지 선수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는 거기에 더해 이번 대회 현재까지는 여유도 느껴집니다. 지금은 뭐 서울 삼성 썬더스의 에이스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기량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랭코지 외곽으로 찾아줍니다. 원드리블 이후에 김동욱 석점포. 네. 굉장히 좋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킥아웃 패스도 굉장히 잘해줬고요. 네. 김동욱 선수에게 완벽한 석점 찬스를 네. 만들어줬고요. 좀 굉장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 같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1쿼터 남아있는 시간은 1분 50초입니다. 외곽에서 어렵게 던집니다. 적중하네요. 샤크라게 쫓기면서 득점 올립니다. 자 여기서 타이밍을 굉장히 뺐고 굉장히 높은 탄도의 슛을 구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